안녕하세요. 튜토리얼을 시작하기에 앞서 튜토리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새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방식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튜토리얼의 목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튜토리얼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튜토리얼의 궁극적인 목표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강의 컨텐츠를 보실 분들의 대다수는 유니티의 갓 입문 또는 입문하실 초보자 분들이실 텐데, 이해하기 힘든 강의라면 그건 실패한 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게임 개발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컨텐츠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게임 개발에 재미를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뛰어다니는 구현이 쉽지만 재미없는 게임보다는 바로 실전과 같은 게임을 제작함으로써 흥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의 방식은 이렇게 구상해 보았습니다. 글로 작성된 강의 자료 PDF와 유튜브 실습 영상의 조합으로 강의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PDF의 경우 해당하는 튜토리얼의 설명란에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둘 예정이고요. 자료 또한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로 준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흐름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강의 진행에 필요한 개념이 있다면 PDF 강의 자료를 같이 보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개념을 모두 설명했다면 이해를 돕기 위한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습은 해당 튜토리얼의 진행에 맞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의의 초반부 구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튜토리얼이다 보니까 기초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기초 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니티 설치 이후 C샵의 기본 문법을 익히기 위한 유니티 기초 프로그래밍. 그 다음부턴 본 개발 시작인 캐릭터 기초 움직임, 카메라 움직임 순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기초 강의가 모두 끝이 나면 메인 강의로 넘어가게 될 건데요. 메인 강의에선 콤보 공격, 패링 시스템,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의 시스템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렇게 강의 초반부를 구성해 봤고, 아홉 번째 강의부터는 이후에 계획을 세우면 튜토리얼 영상 도중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방식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튜토리얼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